오늘은 인기 아이돌 그룹이었던 비스트의 전 멤버이자 현재 하이라이트의 메인 보컬이며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양요섭입니다. 본명, 이름 그대로 양요섭이며 양요섭의 부모님은 요셉을 한자음으로 맞추기 위해 빛나는 불꽃이라는 요섭으로 지었습니다. 1990년 1월 5일 서울 도봉구에서 태어났으며 2020년 기준 만 30세이며 동갑인 연예인으로는 같은 그룹 멤버인 이기광과 배우 강소라 그리고 가수 유나와 도끼가 같은 나이라고 합니다. 양요섭의 대학교는 동아방송예술대이며 많은 K-POP 스타와 개그맨을 배출한 학교로 인피니트의 우현, 블락비의 지코, 피오 등등 그리고 박성광, 유상무, 장동민, 허안나 등등 많은 스타들과 동문이며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방송연예과 학사와 실용음악과 학사 학위를 전공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틈틈이 학업에 매진하여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얼굴이 작아 손에 꼽는 소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고 워너원의 배진영과 얼굴 크기 비교를 했는데 거의 막상막하로 작았으며 개그맨 김수영과 나란히 서서 소두임을 인증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작아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찍힌 사진들을 보면 키가 커 보이네요. 깔창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요섭은 양요정, 양돈노, 요더비, 요소프, 예민보스, 토마스 등등으로 불리며 많은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실력파 밴드 부인 사이퍼의 보컬로 활동했으며 JYP의 연습생으로 6개월 동안 노력했지만 여자그룹 원더걸스의 데뷔로 남자그룹 데뷔가 무산되며 여러 기획사를 떠돌다 데뷔를 하지 못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같은 JYP 출신이자 같은 학교 출신이었던 이기광의 소개로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오게 되며 2009년 첫 앨범을 발매하며 비스트의 멤버로 데뷔하게 됩니다. 후에 JYP에서 배가 아팠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고 있나? 초반에는 보컬로서 무난하게 시작했고 비스트의 유명한 곡 중 하나인 숨에서부터 드러나지 않았던 가창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가는 고음과 가창력이 뮤지컬이나 복싱으로 인해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인지 보컬로서 빛을 보게 됩니다. 가성과 진성, 그리고 반가성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안정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조수미의 러브콜을 받고 같이 공연을 했으며 복면가왕에서도 가왕으로 4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스트로 활동 당시 멤버 중 개인 팬이 제일 많았으며 팬 서비스도 좋기로 유명한데요. 팬의 휴대폰을 직접 받아 셀카를 찍어줬으며 팬이 있는 곳이라면 자신이 먼저 다가가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데뷔 전이나 직후까지만 해도 귀엽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싫었다고 했지만 팬들이 귀엽다, 양요섭 귀여워요 라는 주입식 교육 때문인지 스스로 토마스를 닮았다고 인정했으며 팬의 양요섭 귀엽다 계정에서 양요섭의 귀여운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양요섭은 2011년 처음 솔로 앨범을 냈었고 많은 연예인들이 홍보 차원으로 개그 콘서트에 나왔지만 양요섭은 연기에만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며 홍보를 하지 않아 평판이 좋아지며 앨범이 잘 되었고 2018년 무려 6년 만에 팬들을 생각하며 직접 작사한 별을 선공개하며 미니 2집을 발매했습니다. 2017년 비스트는 독자적으로 소속사를 세우며 하이라이트라는 팀명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전 소속사와 상표권 문제로 팀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같은 멤버 윤두준과 함께 양요섭은 경찰청 의무경찰에 지원하였고 아쉽게도 윤두준은 탈락하며 양요섭만 합격하여 2019년 의경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30일 만기 제대했으며 복면가왕의 부뚜막 고양이로 출연 의심을 받고 있으며 왜 말 못해? 부뚜막 양은 1라운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2라운드 사랑일 뿐이야. 가왕전 무대로 정류장을 부르며 가왕이 됐고 그대여서 고마워요.
가왕방어전으로 세월이 가면.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 물어본다로 가왕전에 방어하며 이 영상을 올린 기준으로 아직까지 다양한 음색으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컴백해서 많은 방송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알아본 인물 양요섭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냥.